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에 근무하는 정중식 교수라고 합니다. 근본 항해에서 항해 안전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 전자해독 표시 및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e-navigation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2015년도에 IMO는 e-navigation 이행 계획의 개발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목적은 ICT 기술을 이용하여 육상과 선박의 다양한 정보 교환, 선박에서 지능형 항해 장비 및 최신 전자해독 표시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한 항해 상황 인식 개선을 통해 출발항에서 도착항에 이르는 전 항해 구간에 걸쳐 항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를 항해 안전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ECDIS를 활용한 e-navigation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항해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하면서 오늘날 항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안전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1부에 들어가서는 먼저 과거의 몇몇 해양 사고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식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양 사고 중에서 항해 안전 파라메타에 관련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고, 전자해도에 표시되는 수심의 정확한 측심이 선박 운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항해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출발항에서 도착항에 이르는 전 구간에 있어서 항해의 단계를 공간적인 수역을 기준으로 나누고 항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항해 안전과 항해 환경, 그리고 선박의 항해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최신의 항해 시스템, e-navigation과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동향 및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 회사기구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진 미국의 수학자 나다니엘 바우디치에 의한 현대 항해술에 대한 아메리칸 프래티컬 내비게이터라는 자신의 책에서 항해에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선박의 움직임을 계획, 기록, 제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박은 대형화, 고속화와 함께 한 번의 해양 사고가 대형 해양 참사를 유발하고 대형화에 따른 선박 운항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항해 안전성과 운항의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항해에 대한 정의는 불완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 저감의 관점에서 EEOI라고 하는 운항 지수에 대한 정량적 목표 수치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제적 운항을 위해 선박은 항해 종료 후에 항해 성능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용선 계약서에 나타난 속력, 1일간 중진류 연료 소비량, 디젤 엔진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전 항해 기간에 대한 타임 로스와 타임 게인을 평가하고 벙커유 과소비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 보고합니다. IMO 대기 환경 오염 규제의 경우에 모든 선박은 배출가스 제어 해역, 유황가스 배출 제어 해역, 탄산가스 배출
해역 등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저감의 관점에서 EEDI, CII, EEXI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EEDI는 국제유류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장 회사 환경보호위원회 MEPC 결의안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선박의 톤수, 항해마일당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성 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엔진 출력, 킬로와트 아워 출력당 연료 소모량, 수송 화물량, 선박 속력의 함수로서 계산됩니다. 탄소 집약도 CII는 화물 1톤당 1마일 항해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말합니다.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50% 이상을 절감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박은 2023년부터 EEXI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모는 E-Navigation으로 명명된 의제를 제안해서 2015년도 전략 이행 계획을 채택하여 2019년까지 E-Navigation 준비를 위한 완료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간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항해 효율성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해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스마트 내비게이션,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불리는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에 의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국에서 수행 중인 자율 운항 선박 개발 사업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비게이션과 자율 운항 선박은 선박의 항해 안전성과 선박 운항의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디지털화에 의한 패러다임의 본격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H해운회사에서 운항하는 2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지향하는 유럽 항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듯이 선박 건조 비용 및 이자의 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수에즈 운하 통과비와 항만비가 31%를 차지하고 연료비는 23%, 그 밖의 선원비는 3%에 그칩니다. 그러나 한 해운 회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많을수록 이러한 선원비 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연료비는 더욱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항해가였으며 항해 역사의 선구자로 알려진 제임스 쿡 선장은 크로노미터와 당시에 완성된 세계 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경도를 측정하였습니다. 1940년대 이후 여러 가지 무선 항법 장비로서 100kHz대의 저주파수대를 활용하여 전파의 시간차를 사용하는 쌍곡선 항법 장치인 오메가, 데카 등의 항법 장비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레이더,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선박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RIT와 같은 항해 장비가 항해 안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박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의 경우에는 보안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RIT는 전 세계 해상 인명 안전 협약인 솔라스 규정 제11장에서 탑재 요건 등에 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GNSS는 대중적이 되었으며 AIS, LRIT에 의하여 전 세계 모든
선박들을 추적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ICT 기술과 함께 다양한 전파 항법 장비 도입과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항해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 교환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1970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선박의 손실 중에서 항해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개선된 전파 항법 장비의 도입과 통신의 연결성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사고는 꾸준하게 발생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강한 조류나 격심한 기상 상황, 부유 물체와의 충돌, 타선박의 운항 실수 및 기타 외부 요인들이 항해 사고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항해 사고 중 운항 과실이 3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이후 많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 연안에서 자초한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와 이탈리아 서해 연안 이졸라 델 지글리오에서 일어난 크루즈선 코스타 콘코디아의 자초 사고는 전형적인 당직 항해사 및 선장의 항해 과실로 야기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해양 사고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선박이 출현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풀어야 할 문제로서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항해 과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간의 기술 개발은 항해자의 해상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몇 가지 항해자의 인적 과실에 의한 항해 사고와 함께 해도상 잘못된 측심에 의해 위험한 해역으로 항행하던 중 자초한 해양 사고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스 1으로서 엑손 발데즈호 자초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2로서 여객선 로얄 머제스티호 사고가 있습니다. 케이스 3로서 코스트코 부산 컨테이너 선에 의한 교량과의 충돌 사고가 있습니다. 케이스 4는 모닝 린다호의 자초 사고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5는 어선 동성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엑손 발데즈호 사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VLCC 엑손 발데즈호는 자초하였습니다. 약 1,100만 갤런,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하였습니다. 당시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 후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엑손 발데즈호의 자초 사건의 울림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상의 흑백 해도에서 엑손 발데즈호의 항적과 자초한 해역을 보여줍니다.
교통분리제도가 적용되는 해역의 중앙부는 3, 4월까지도 유빙이 남아있는 항해에 위험한 해역으로서 있습니다. 도선사가 하선한 이후 현지 시간, 로컬타임, 23시 12분, 엑손 발데즈호의 선장은 교통분리제도 해역의 항로를 벗어났다가 유빙 해역을 지난 후에 다시 회항하여 교통분리제도 항로 안으로 재진입하기로 하고 변침을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경험 있는 당직 항해사는 브리프리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접근 전에 회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는 야간에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난 선박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시에 변침하여 교통분리제도 TSS 항로로 재진입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으며 결국 브라이 리프에서 좌초한 사고입니다. 엑손 발데즈호는 전형적인 항해 과실에 의한 사고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로얄 머제스티호 사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6일 12시, 1200명의 여객이 승선한 로얄 머제스티호는 버뮤다를 출항하여 미국 동부 보스턴항을 향해 항해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 22시경 미국 동부 보스턴항의 접근 항로로 들어가기 위해 항해하는 과정에서 보스턴항 접근 수로의 남서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여 로즈 크라운 쇼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좌초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첨단 위치 측정 장치인 GPS와 첨단 종합 항법 장치가 탑재된 선박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당시의 보명적인 쌍곡선 측위 장치인 노란시도 선교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버뮤다항 출항에 앞서서 모든 항해 장비들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정상 작동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시정은 10노티칼 마일로 아주 양호하였으며 풍력 10에서 15나트, 선속 19나트였습니다. 그러나 GPS와 로란시와의 측정 위치 차이는 1노티칼 마일 정도나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얄 머제스티호 사고는 GPS 수신기의 안테나로 연결하는 선이 이탈되어 있어서 GPS의 측위 표시가 추측 위치로 표시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GPS 위치에 의존하여 항해한 결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피에스 안테나선 이탈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맵은 본선의 침노 전방에 보스턴항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부위, 브라보 알파 부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남서쪽에 부위가 있는 위치에서 침노를 따라 항해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항해사가 잘못된 위치를 인지하였을 때는 좌초된 위치 로즈 앤 크라운 쇼울에 가까워진 이후였습니다. 미국 해양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첫머리에는 로얄 머제스티호 사고와 관련하여 재미있게도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잠언 제30장 18, 19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일 것이니라. 2007년 11월 7일 현지 시간 로컬 타임 8시 27분 AM 무중 항해 중이던 컨테이너선 코스코 부산호가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릿지의 교각과 충돌하였습니다. 도선사가 승선하여 오클랜드 항을 출항하여 다음 항구를 향해 나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시정이 제한되었고 레이더는 오래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선사는 액티스에 의존하여 도선 중이었고 베이브릿지의 델타 타워를 항로로 잘못 인식하여 슬라이드 왼쪽 그림에서 표시된 정확한 항로와 델타 타워가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의 실제 항적은 델타 타워 항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닝 린다호는 2009년 12월 8일 현지 시간 22시 홍콩 항을 출항하여 광저우 묘박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 01시 20분 심한 진동과 함께 선저가 해저면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선사가 추천한 침노는 275도였습니다. 실제로 279도로 항해 중 위험한 수심이 있는 곳에서 선저가 접촉했던 것입니다. 모닝 린다호의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야 할 노고 에어리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위험 표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야간 항해 시 시정이 제한된 구역에서의 항해, 교통 혼잡 해역에서의 항해 시 안전을 위해 여유 수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닝 린다호 사고로부터 몇 가지 고려되고 준수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선박 조종성 파라메터, 선저 여유 수심, 정성 거리, 선해권에 대한 고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액티스의 경보 기능이 작동되도록 위험 구역에 접근 시 적시에 항해자에게 경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한 항해 전 구간에 대한 항해용 해도의 완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GPS 측이 시스템의 초기 입력은 월드 지오데틱 시스템 WGS 84 기준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항해를 위해 액티스상 사용상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지강해사는 액티스를 과도하게 신뢰하고 항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시로 액티스 측이 시스템 외에 교차방위법을 포함한 다른 측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위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액티스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 19규칙에 정해진 해도 탑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최신판으로 갱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이로 컴파스 속력계, 측신계,
와 다른 항해 장비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총톤수 170톤 어선 동성호의 간추량과 충돌 사고는 한국 남해안 마녀라는 간추량과 대염도 사이의 제한된 수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시정은 좋은 상태였습니다. 동성호는 공 87도로 진행을 하다가 마녀 옆을 지날 즈음에 변침하여 북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녀의 해도상 위치는 잘못된 위치로 마녀의 정확한 위치가 동성호가 자초된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심 이후에 해도의 갱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선주는 국가 관련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행정소원을 제기하여 해도를 제공한 국가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해도에 마녀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마녀를 구성하는 서쪽 방향의 암초와 동쪽 방향의 암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해용 해도의 정확한 측신 기록과 해도의 사용, 그리고 선저 여유 수심과 거울 수의 적정 판단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저 여유 수심과 거울 수는 조속에 의한 수면 높이, 적재된 화물량, 해수의 비중 등이 관계가 됩니다. 특히 건훌수는 해도상에 표시된 교각의 상판 높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속의 상단 그림은 여유수역이 없는 좁은 수로에서 정확한 축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단부는 선저 여유수심 및 건훌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9년 2월 18일 러시아 화물선이 한국 부산항 내에서 교각과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화물선 선장이 교각의 상판 높이 및 에어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하여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URL 사이트를 접속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심이 낮은 좁은 수로 수에즈우나 다른 수심이 낮은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적정 선저 여유 수심은 최대 홀수 해수 비중, 조석, 적재 화물, 건현, 스콧에 의한 영향, 선저 침하 현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몇몇 항구의 경우에 UKC 선저 여유수심은 선박 홀수 의15 내지 20% 정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이 사진은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만 및 해상 수송로의 인프라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협회 중 하나인 피앙크의 항만 접근수로 설계 지침에서는 수로의 통항 계획을 평가할 때 선저 침하 현상, 즉 스콧 현상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속, 헐수, 선박의 형상에 의해 정해지는 방형, 비척 개수, 수심, 선체 길이 및 폭, 프로드 수가 관계합니다. 몇몇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항 계획 평가를 위해 UKC와 선속에 따른 스콧의 값들을 표로 만들어 항해사가 항해 중 선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속이 4나트에서 18나트까지 표시가 되고, UKC가 1m인 경우, 2m인 경우, 3m인 경우, 8m인 경우, 다른 쇼컷 방법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선저 침하량을 계산하여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테이블을 토대로 해서 항해사들은 수심이 낮은 해역이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에 선저 침하 여유량을 고려해서 UKC의 크기를 가지고 안전하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측심의 중요성, 정확한 측심의 중요성을 갖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박은 싱가포르 말라카 해역과 같은 수로를 통과하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의 최대 헐수와 선저 여유 수심 UKC를 고려할 때 화물량이 직접적으로 관계합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표는 초대형 유조선, 자동차 운반선, 광석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데드웨이트, 재화 중량과 하계 만재 흘수선을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각 선박별로 등 헐수 이븐킬에서 톤당 헐수 침하량과 톤당 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톤당 헐수 침하량은 등 헐수 상태에서 1cm 헐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재 또는 양화하여야 할 화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표로부터 알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중동 지방에서 초대형 유조선이 아시아 지역으로 항해할 경우 말라카 해협의 측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도상에 나타난 수심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최적의 선저 여유 수심을 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운회사로서는 원유의 양을 최대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임 수익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화 중량 32만 696메트릭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 톤퍼 센티미터는 180메트릭톤입니다. 만일 최대 헐수를 1m 더 증가시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면 36만 USD, US 달러를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만 및 해상수로의 인프라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협회 중의 하나인 피앙크의 항만 접근수로 설계 지침에서는 UKC, 스쿼트, 선박 조종성 파라메타와 항해 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앙크 설계 지침에서는 망고부에서의 조선, 교량을 통과할 때 건훌수의 여유, 선저 여유 수심의 표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피앙크 설계 지침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몇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선박의 조종성과 선저 여유수심과 같은 파라메타와 관련하여 항해 안전 및 전자해도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상 상황 인식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반드시 안전 항해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해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항해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교훈은 인적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적 실수는 자유운항 선박, 스마트 선박이 출현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선박의 지능화된 항해 시스템은 훌륭한 선원 정신과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부의 주제, 해양사고로부터 교훈에 대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항해의 기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